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근무 일정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죠.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시행 1년을 앞둔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을 톱뉴스에서 톱아봤습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의 63.5%가 계획범죄라는 내용이 담긴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계획범죄의 비율이 높은 만큼 가해자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작심하고 접근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에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경찰과 피해자에게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반의사 불벌 조항 또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건데요. 법무부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밖에 경찰과 국회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